자, 드디어 오늘 그 방금 초회차 풀렸죠? 초회차 그 예과 풀려서 이런 게 생겼어요. 미션이 5개 추가가 생겼고 뭐 초회 코드도 생겼고요. 이렇게 하면 차상과 정의를 게이머즈 루레이베 지하미궁 김소림의 선물 이렇게 2개 빼먹었는데 뭐 인벤하고 게임 포커스 이렇게 5개의 미션이 추가 미션이 생겼습니다. 한글 버전에만 있는 저기죠. 여단 편성을 하기 전에 캐릭터를 더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 캐릭터를 뭘 만들지? 캐릭터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명중률 캐릭터를 또 만들죠. 인형 작업대에서 재생을 하죠. 매드랩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더 늘었다, 캐릭터가. 얘는 세 개고. 하나 더 늘었다, 그죠? 신호부시 이것도 하나 더 늘었다. 신호부시랑 하나 둘씩 늘었다, 그죠? 이거 없었는데. 남캐는 없고. 근데 신호부시 이거 괜찮다.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나 결정. 원래 있었나? 이름은 누구를 해주지? 야! 기분이다. 코우님, 뭐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잘못했다. 코우님으로 해드리죠, 제가. 흑화? 흑화로 해드릴까? 이거 코운. 흑화 해줄지 뭐. 나 친절하다. 이거 흑화. 흑화로 하고. 원래는 이거 성량타임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주고 일단 할게요. 귀찮다. 맞춰주면 이게 능력치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귀찮다. 내가 귀찮다. 겁나 막히면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흑한이 두 명이니까. 이거 만화가 없어. 뭐 해주려고 해도 만화가 없어. 캐릭터를. 와, 루레벳 귀걸이 이거 겁나 좋네? 루레벳 귀걸이, 오, 겁나 좋다. 차를 너무 많이. 체력, 힘. 완전. 그럼 루나한테. 루레벨 귀걸이 주면 되겠다. 최대전 능력 올라가니까. 그리고 내시에 말고 사브리나한테 성스러운 망의 반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비 조심으로. 아, 얘, 맞다. 얘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를 만화가 없어서 수리를 못했지. 작살났잖아. 아, 맞다, 맞다.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화가 없어서 수리를 못했어요, 얘네들이를. 그냥 돈 벌어야 돼요. 3편성에 약간 다 넣어놓고. 점수 배열이 너무 좋다. 아니요, 소대. 게이머즈의 결혼서. 방어력 15. 이거 탱커 저기네. 방어진. 태코의 결혼서가 뭐였지, 이거? 아니요, 소대. 소대는 빼자. 소대를 빼고. 게이머즈의 결혼서 넣자. 여기에 디펜 좋은 애 누구 있지? 태양의 아이. 달. 태양의 아이가 없어. 흑한님, 이게 신호부시라서. 조건이 뭐야? 조건이 없는데. 말 좀 더 먹자. 초록 안 들어간 애가? 마녀 중대의 결혼. 중대. 아니, 아, 얘를. 다 다리네. 됐다. 됐어. 됐어.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였지? 지하제국 외로움 한철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디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아, 저쪽으로 가야 되구나. 아, 맞다. 기억났다. 이 보스전에서 터졌어. 기억났어요. 이 보스전에서 터졌어요. 보스전에서 보스 너무 세가지고. 그때 졌어. 딴 것보다. 그 보스에서 무너졌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레벨업을 하고 막 해야 된다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보스에서 게임 터지는 바람에.
오케이. 나 마나 모아서 다시 돌아가는 걸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생각보다 키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딴 것보다 키울 게 너무 많아서 존나 고통이야. 여기에 탈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탈출 하나 만들어줘서 프리마이고 아, 다 풀었고 뉴피에서 뭐 말고 게임 포커스 방패 크 이거지. 기사단 가보. 전투요? 있어보세요 일단. 와 에레노르 쎄네. 그 일단 템 세팅부터 해야돼요. 템 세팅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템 세팅 좀 기다려주세요. 아 왜 이거 왜 무기가 별로지? 차라리 이렇게 되면 아, 큰 전술갑이 S인데 차라리 둘추 껴도 되겠는데? 쫓아서 낫겠다. 북한궁도 괜찮고 성능겸 템은 다 맞춘 것 같아요. 그죠? 됐다. 캐릭터 이름 제가 마음대로 지정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 일단은 거점 가서 애들 살리고 와야 돼요. 작업대에서 수리. 은하 왜 부족해? 아이씨. 대상자. 됐다. 저장하고 이제 까러 갑니다. 털러 갑니다. 보스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간다.
이게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전멸할 수 있으니까 아 잠깐만 전멸할 수 있으니까 탈출 하나 만들어 놓고 어? 잠깐만 지금 잘못 들어왔네? 저쪽 타고 왔어야 되는데 왜 이리로 타고 왔지? 잘못 타고 왔어 괜히 삥 둘러온 느낌? 갑니다 보스죠 한번 털다가 망했거든 슬림 키워주고 있어요 조금 크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걸어주고 발 걸고 약간 그런 장르죠 예, DRPG 던전 RPG 장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장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미친 아 졸라 세다 아이씨 와 미친 이거 딜 봐 딜이 와. 하씨. 까로 갈 거니까 와 얘가 못 버티네 데카메론 데카메론한테 방템을 더 둘러줘야 되나? 얘가 버텨줘야 되는데
내가 풀 도핑으로 게임 포커스 방패. 얘는 그냥 계속 딜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저거로. 방어로 버텨야지. 얘는 그냥 딜 필요 없어. 그냥 버텨 버텨. 힌트 필요 없어. 좀 버텨. 돈 한 번. 너 그냥 돈 한 번 해줄게. 버텨 버텨. 애가 겁나 애만 단단하게 해주고. 대신 누나 장비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1번 다시 한번 바로 보스 깨볼게요. 이것도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바로 보스 갑니다. 게임 소리 좀 작다 이거. 한번 방어술 줘주고 후반주 갈 필요 없어. 그냥 걸고 그리고 보스전, 보스전. 見えているぞ。はっ、大丈夫かな。見え、これがドナムの進化。完備。はい、お星様。や、これ。えい。걸고 아, 한번 빠졌어. 고래가 도나무의 신과. 아, 고래가 도나무의 신과. 오이트 쳐주고 100대. 수몽 키에서 돌고 돌고 바로 쏘.
나는 알아? 와서 알아? 자요. 하! 오냐! 와카트. 아, 이뻐야 되는데. この다음번에 크게 나온다는 거거든? 고노 진케네 간단 카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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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見えているぞ 合わせまあらよそれ行きますトップこの陣形ね簡単合わせやっやっあーしこれ얘는 그냥 방어 방어? 방어? 근데 얘는 죽을 것 같은데? 방어 아 죽었어 この 진다나 もう取れ!分かっている 아 안죽나? 피 많이 빠졌는데? 아 많이 빠졌어 거의 다 빠졌어 지금 거의 다 빠졌어 피가 와 미친 아 와 많이 뺐는데 아 딜이 약한가 아 솔직히 로드 해야 되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터져서 와 아니야, 노로드로 갑니다. 알았어. 인벤의 주술종. 아, 이것도 썼어야 되는데. 다시 어디 팔아. 아, 이건 안 돼. 모조에는 겐키 아 하나 더 팔아야 돼 아 퍼플리스토 그냥 아예 팔아 이씨 모르겠다 아 돈 겁나 문제なく動くな 아. 미쳐버리겠다. 이거 일단 돌아다니면서 지금 바로는 애가 좀 애들 지금 보면 좀 약하 조금 부족하거든요, 딜이. 뭐 노가다 아닌 노가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답이 없어. 어차피 여기 뭐 더 살펴봐야 되니까 어차피 더 살펴봐야 될 겸 레벨업을 좀 합시다 점심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가자, 여기 탐험해야 되거든? 여기 안 간 곳이 조금 있어요. 살피다가 덜 간 곳이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저런 부분을 좀 살펴가지고 마주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조금 부족했어. 거의 다 피했는데, 그죠? 아, 이거 스탯도 좀 잘못된 스탯이긴 한데. 지금 어디로 간 거였지? 아, 밑에 문 한번 갔어야 되는데. 스티지 가려면 따로 가야 되구나. 요가다가 필요하긴 하네. 여기도 대충 갔거든요? 지금 제대로 안 돌아다녔잖아. 그럼 좀 더 확실하게 돌아다니고 해야 될 것 같아. 또 센터에서? 이 어차피 얘는 금방 잤거든요. 아, 약점기를 해야 되구나. 그 약점이 저기였어. 타격이 아니고 참격. 참격이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건 뭐, 어차피 인벤스 좀. 참격 있는 하나 넣어줘야지, 참격을. 얘가 지금 주술종이랑 도검. 도검이 참격이 있나? 이렇게 참격을 같이 넣어줘야 되겠다. 크리가 떠요. 참격. 은하름 관통. 관통 하염 안개 있고. 얘도 도검 써도 되잖아. 에레아노. 아, 근데, 아이고, 녹슨 고타창. 이건 딜 너무 좋다. 고타창이 딜이 좋네. 참격. 이렇게 참격 있는 템으로. 탑창 관통이잖아. 참격 좋아. 이게 아니겠네. 아니, 참격 속성으로 그냥 촛대랑 백화군. 촛대는 어차피 촛대는 어쩔 수 없고. 도검 스파이크 실드 전술갑. 오, 그 전술갑으로 그러면. 충격 데미지로 가야 돼. 회피로 면중력, 얘는 필요 없어. 회피는 필요 없어. 그냥 방어력 더 올리는 거 없나? 면중력 기회. 전함 발지. 아, 사부님한테 이걸 달아주는 게 맞고. 에레아노라한테 덴테이트 클래스 달아줘 버리자. 이거 저거 더 있을 때.
UJP가 매력만 올라가서 방어부도 있었던 것 같아. 잠깐만. 도난 발기 주고. 데카메론. 나한테 종주입기를 주면 방어보드 20%가 되면 더 올라갈 거야.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참격으로 일단 세팅을 하고 갈 것 같아. 보고 갈 데가 없네. この戦いに星の祝福あれ。 そこ。 아, 지금 이 딜이 안 들어간다. 지금 다 참격으로 그 다 바꿔놔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고 있어. 그냥 경찰도 합시다. 今日も強くまだまだ強くなるさ。さあ頑張ろう。あ、この調子。さあ。やっ。あ、よし。取れ。行きます。わかっている。 레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부족했거든요. 조금 부족한 거는 우리 커버 가능할 것 같아. 데카메론 같은 경우 그냥 방템 두르고 어쩔 수 없고 메인 탱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 승리다. 열리마시타. 세요크나리마시타. 저기 안 가본 데 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 이게 보이트라니. 크리터지면 박살 나잖아. 이勝利だ.
안 가보면 다 가봐야 되니까. 어차피 그냥 한 줄로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레벨 업 다 했고 이 정도면 진짜 리얼 충분하다. 노가다 최대한 적게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진짜 여섯 변성에 메리사 캐릭터. 아 얘는 어차피 그날 어쩔 수 없이 그날 깨야 되네. 여기 신속 나이프를 먼저 끼자. 이거 왼손 오른손이 중요한 것 같은데. 누구 빠졌는데 지금 나이프. 그러니까 오른손이 먼저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타창, 그러니까 고타창 어쩔 수 없다. 딜 너무 좋다. 됐다. 그리고 작업대에서 소개하고 이제 털러 갑니다. 준비 완료. 이제 털러 간다. 와 이번엔 까겠지? 이번에 이길 거 생각하고 갑니다. 사실 결혼소가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오른손 기반이고 왼손은 거들 뿐이네. 딜이 어디 근데 사브리나 간격이 안 맞아서 나이프를 못 들겠는데. 차라리 얘는 그냥 주유정 씁시다. 다시 도전. 다시 도전. 그럼 둘이니까 차라리 개별로 공격하고 방어슬 걸어주고. 준비 오케이!